Make Korea?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어, 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는 일단 레오닉이라는 그 독일 회사고요. 발터라고 해서 네. 지금 상호명을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어, 전시에 참관을 했는데 일단 레오닉은 네. 레오닉은 질량 유량계 제품 메스플로비터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발터는 수소 충전소에 사용되는 노즐 세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So these are the nozzle sets that they bring in here. This is a 어디 이거 어디서 네. 만드신 거예요? 어, 다 독일에 본사가 있고요. So this is the main one is in Germany. 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AS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품 실물은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So we actually see the products we have right here. So let's take a look at them right now. 네. 어, 그 어떤 질문이신지. 아, 일단은 뭐 일단은 뭐가 뭔지 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일단 레오닉 제품의 질량 유량계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 역할을 하는 네. 질량 유량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동을 감지해서 흘러갔는지 네.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은 차량에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노즐 제품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리셉터클이라는 네. 제품이고 이게 실제 충전할 때 쓰이는 노즐 제품이고요. 네. So we look at the nozzle and the receptacle 네. at the same time right now. 네,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하게 되고 네. 충전이 끝나면 이 파란색 레버를 당기셔서 분리. And then it, yeah. 네. And showing us how to take it out when it's all done charging. 네. 그리고 평소에는 이 파킹 스테이션이라는 거치대를 네. 이용해서 이 디스펜서 옆에 부착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And it's basically the holder where you put it when you're done. You hang it up here. 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네. 네. So basically the holder that you put it onto when you're done using it. 네. Okay. Yeah, 네, 그럼 뭐 네. 오셨으니까 뭐 네. 전시회 소감 좀 아, 부탁드리겠어요. 이번 수소 모빌리티 쇼 참관해서 네, 다양한 업체들 담당자분들 만나 뵙고 네,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에 도약할 수 있는 그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